사람이 석척기우제 석척동자로 기우제에 서게 되었고 주양에 의해 풀려난 마왕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서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 시간 길을 걷던 청기도 하람과 함께 물에 빠지게 되었죠. 그렇게 물에 빠진 두 사람 앞에 나타난 삼신이 하람의 눈을 청기에게 주게 됩니다. 그렇게 그날부터 앞을 볼수 있게 된 청기와 그날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하람이었습니다. 삼신이 하람의 눈을 청기에게 줄때 잠시 빌려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왕이 봉인되어 버리면 청기의 눈은 주인인 하람에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되었죠. 삼신이 인왕산에서 호령을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의 대화에서 마왕은 죽지 않는 존재이며 하람을 죽이면 오히려 마왕이 자유로워진다고 말한 그녀였죠. 이화에서 홍은호를 찾아온 삼신이었고, 홍은호가 엉망으로 그려놓은 그림을 자신에게 달라고 조르는 삼신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홍은호는 삼신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주지 않으려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그런 홍은호에게 그린 값은 후하게 쳐준다고 말하는 삼신이었죠. 그러던 중 홍은호를 찾아온 청기에게 홍은호의 그림을 보여주며 좋지?라고 물어보는 삼신이었고, 청기를 보며 너 가마탈 일 있겠다라고 말하고 그림을 훔쳐 도망가던 중 걱정 마 이것아 꽃가마다라고 말했습니다. 삼신이 홍은호에게 그린 값을 후하게 쳐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삼신은 홍은호가 엉망으로 그린 그림을 가져갔으니 그에 따른 값을 치러야 할 것인데요. 처음에는 삼신이 홍은호의 광증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지만 청기가 준 청심원을 먹고 정신을 차려가는 홍은호로 보였기 때문에 그것은 아닐 거라 생각되고 삼신이 마지막에 청기에게 그림의 값으로 눈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청기가 마왕을 봉인할 그릇인 영종호영을 완성하고 그곳에 마왕이 봉인된다면 청기의 눈은 하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청기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버리는데요. 그런 청기를 위해 삼신이 그린 값으로 청기에게 눈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화 삼신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두 개의 복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기에게 가마를 탈 일이 있다고 말하는 삼신이었고 그림을 들고 달려가면서 꽃가마라고 말한 삼신이었는데요. 이화 마지막 장면에서 하람의 가마에 올라탔던 청기였지만 그 가마는 꽃가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삼신이 말한 꽃가마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미루어 짐작해 보았을 때 이전에 제작했었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꽃가마는 청기와 하람이 이어진다는 복선을 우리에게 던져준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이어지는 인물은 청기와 하람이 될 것이라는 복선을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홍은호가 엉망으로 그린 그림을 보며 좋다고 말한 삼신이 주지 않겠다는 홍은호와 청기의 눈을 피해 그림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삼신은 홍은호에게 후한 값을 쳐주겠다고 말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홍은호나 청기에게 무언가 그림의 값을 치를 것으로 보이는 삼신입니다. 저의 바람대로 삼신은 청기에게 마왕이 봉인되면서 하람에게 돌아간 눈을 대신해 새로운 눈을 선물하게 될까요? 홍청기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마왕을 어떻게 봉인하게 될지도 궁금했지만 청기의 눈이 하람에게 돌아가게 되면 청기의 눈은 다시 멀어버리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했었고 둘다 눈을 뜨는 것이 제일 행복한 해피엔딩이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삼신이 말했던 자그마한 복선에서라도 청기가 눈을 얻게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요. 원작에서는 자신에게 눈이 돌아오지 않길 바라고 있었다는 하람이었다는 글을 관련 글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하람과 청기가 둘다 눈을 뜨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홍청기 드라마에서 여러 가지의 떡밥들을 던져주었지만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요. 이제 단 3회만을 남겨둔 홍청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떡밥들을 풀어나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후반부로 들어설수록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하람과 청기의 만남이 줄어들기만 해서 안타깝기만 한데요. 모든 사건이 해결되고 둘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이 보여줄 행복한 로맨스를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화에서 짧게 나온 그림의 값을 후하게 쳐준다는 삼신의 말 한마디로 청기가 눈을 얻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걸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광증을 고칠 약인 청심원을 얻은 청기였기 때문에 삼신에게 받을 그림의 값은 꼭 청기의 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홍청기입니다. 너무나도 빠져서 봤던 드라마였기 때문에 홍청기가 없는 월요일이 이상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런 만큼 깔끔한 해피엔딩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